최근 회고록을 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꺼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여론에서 불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흔드는 도박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로서는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정치인이 재선이 매우 어려워 보일 때는 도박을 하는 일도 있다며 9월과 10월을 바라보면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줄이겠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도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 said we're going to bring down the soldier count to 25,000 soldiers. And I'm not only talking about Germany, by the way. I'm talking about plenty of other countries. 볼턴 전 보좌관은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 과거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적 보복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돕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맹국을 대차대조표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상관없이 이뤄진다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가 이달 중 사임할 것으로 알려져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